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는 나 힘들다 어렵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편지를 받는 그 빌립보 교회 때문에 난 참 기쁘다, 기대가 된다, 앞으로도 잘 될 거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을 쏟아냅니다. 내가 너희를 참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는데 너희가 더욱 성장할 것을 내가 참 기대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갇혀져 있고 자신은 고난받지만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 안에서 더 성숙할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기뻐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즉 내주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고 동의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멘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부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그런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속해 사는 것이 맞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데 원하는 만큼 빨리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화된 증거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실족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말뜸 따라 살고자 하는데 변화되는 게 없어, 그러면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하면서 동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 성장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마치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처음엔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런데 몸이 좀 이렇게 몸살도 나고 그러면서 하루 이틀 빠지다가 어쩌다 한번 나가고 연관권을 끊어놓고 세 번 나가고 안 나가는 그런 경우, 건강해질 수가 없지요.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데 몸 관리에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대가를 치러가면서 해야 건강이 증진되는데, 영혼 관리를 하려고 하면서 아무 대가 없이 큰 노력 없이 그냥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영적인 관리를 위해서는요, 시간도 투자하고요, 노력도 해야 되고요, 지속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영혼 관리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요, 영혼 관리의 책임을 지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의 영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이 성장할 것을 지켜보시며 기대하시며 바라보고 계시는 분, 영혼 관리의 책임을 맡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 관리의 주된 영역을 책임지는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참된 기초를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맡으신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시작만 하고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한다,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선행은총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마 감리교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행은총 뭘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고 그 만난 그 사람을 지키시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된 길을 택하도록 미리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일, 착한 일 이미 시작하셨고요,
종말의 때까지 계속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흠이 없고 정결하게 바꾸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가 정결하여져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성숙한 영이 될 수 있도록 늘 힘쓰고 계시다.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변화에 관한 용어를 보면 그 변화에 대한 구절의 동사는 대부분 다 수동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면 나는 가만히 놀고 있으면 되겠네요. 내가 할 일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협력합니까? 시간을 내야 돼요.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양질의 시간을 내어서 가장 좋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이걸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보내주셔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도를 훈련받고 그 훈련받은 바를 세상에서 펼쳐내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연구하고 선포하며 계속 이 땅에 존재하는 도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실 때도 그래서 교회를 만들고 가셨어요. 교회를 세우고 가셨습니다. 건물을 막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증인들을 곳곳마다 보내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할 때 내 영혼은 성장하게 되어 있죠. 또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연구하고 결단한 사람이 내가 있는 처소에서도 기도할 줄 알아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골방의 기도는 어디서 훈련받냐면요, 교회라는 공동생활에서 미리 훈련받는 거예요. 앞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 기도의 제목을 듣습니다. 함께 합심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설교와 교육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공동의 생활 가운데서 못한 기도는 내가 있는 처소에서 혼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지금 공동체적으로도 일하시지만 나 개인을 통해서도 일하실 텐데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양질의 시간을 보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인 흐름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도록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만드시고 거기에 소속되어서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성도는 교회에 헌신하고요. 또 교회는 성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고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회를 개최하고 특별한 행사 이제 곧 부흥회도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의 집회도 준비하고 새벽마다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하여서 영적인 성장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일부 몇 사람만 책임지는 곳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지체라서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완성에 기여해 가는 겁니다. 내가 있음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됨으로 나의 삶이 더 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우리의 각자의 책임이 있죠.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예비해 두셨고 또 은혜의 수단인 교회도 주셨는데 우리 각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과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가 일할 때 나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았으면은요 처음엔 받기 힘써야 되지만 그 받은 것이 넘치는 은혜가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의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 죽을까 두려워하여서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받을 뿐만 아니라 충만하여서 주위로 흘러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늘 건강하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좋은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의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어요. 그에 대한 바른 반응은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바른 반응은 그 선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격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찬양함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나눔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소망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기쁨으로 거기에 대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풍성한 것을 주셨고 우린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기 힘씁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곳곳마다 공급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혼에 지극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가 스스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일회적인 결단과 가지고 안 됩니다. 지속돼야 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죠. 앞서 우리가 잘 반응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의아하면서도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인격이 하나님과 닮아서 생긴 것인데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교회 왔는데 앞에서 이거 하십시오 안 하면 뭐 벌이 내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할 뿐이고 우리는 아멘할 뿐이고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를 만들고 실과가 각가지가 매달리게 한 다음에 다 따먹을 수 있다. 월요일은 이거 화요일은 이거 아니다. 네가 알아서 다 따먹을 수 있다.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시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근거를 주셨죠. 그런데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것은 나에게 속한 거니까 내가 따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을 거다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선포했죠.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보면서 우리는 꼭 금한 것만 생각해요. 그 밖에 수많은 것은 다 자유예요.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딱 하나 그거를 금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예 그 금하지만 마시고 주변에 펜스를 치고 철조망도 두르고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해서 아이 구하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거 안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경계를 두지 않으셨어요. 답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연구해서 한국 크리스찬들은 제일 좋은 게 열정도 있고 감성적이고 뜨겁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점이 있다면 좀 의지적인 것, 결단하는 것 그게 좀 약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이 감정적인 신앙 참 빨리 뜨거워지고 열심 내고 참 좋지만
가끔 위험할 때가 있어요. 감정과 열정이 앞서질 때는 참 좋지만은요, 이게 식으면 냉랭해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속이기 쉽고 속임 당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반응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의지와 결단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심하고 행동해야 돼요. 빌립보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분별력은 그 이성적인 것이고 의지적인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이건 진리다. 내 감정이 꺼려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나는 하기 싫어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의지적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아무리 세상 환경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오후 특강 때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자꾸 진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내가 흔들려야 돼요. 진리는 가만히 있고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출산율 저하 때문에 아주 그냥 나라가 소멸할 위기다 그런 얘기하는데, 예전에 가족계획 하면서 덜 낳자, 많이 낳지 말자, 하나만 낳자, 안 낳든지 할 때 이건 진리에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 반대를 잘 못했어요. 근데 보면요, 가톨릭은 피임도 거부합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좀 지나친 바가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두 가지 가족계획과 이걸 생각했을 때는 가톨릭이 한 게 더 진리예요. 진리에 가까워요. 하나님 만드신 도구에 대해서 아예 금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싶긴 하지만 그래도 따져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해왔던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진리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 갔구나. 진리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갔구나. 그 결과가 인구 소멸을 나라 멸망까지 거론한 지경이 이르렀구나. 출산율이 2는 돼야 되는데 0.7. 저희 때 제 또래 제가 태어난 해에 태어난 사람이 한 120만 되는데 요즘 한 해에 25만이 태어나요. 지금 이민자가 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진리에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따라갔어요. 아이 많이 나오면 나라 망할 텐데, 굶어 죽을 텐데. 아니에요. 그 베이비붐 시대의 사람들 다 살아서 우리나라의 역동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이 낳을 텐데 아이 점점 힘들고 뭐 그 주택 뭐 주거 어렵고 그러면 아이를 적게 낳아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또래들이 많고 경쟁자도 많지만 함께 합력하면서 더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세계의 무대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진리를 붙드느냐, 아니면 내 생각 이것을 의지하느냐, 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순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 토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적 진리가 언제 생명을 주는 진리가 되는가? 순종이 시작될 때다. 즉 책에는 진리가 있는데 그 책에 있는 진리는 생명이 없잖아요. 언제 생명을 얻는가? 실천할 때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설교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진리에 따라 살기로 선택할 때에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어떤 설교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만 장군이 왔지요. 덜컥 병을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국경을 넘어왔어요. 한 나라의 실권자 권력자입니다. 그냥 벗어나 뛰어나와서 직사대접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 행동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서 병을 낫게 하는 줄로 믿고 왔냐? 그러면 따라해봐. 저 요단강 일곱번 몸을 담고, 그것도 직접도 아니고 그의 종을 통해서 대신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진리예요. 하나님에서 온 거예요. 나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먼저 교만이 막 앞섭니다. 내가 일국의 장관이고 권력자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메시지만 딱 한 입에 집 앞까지 와서 굉장히 기분 나빠잖아요. 교만이 막 머리를 들고 일어섭니다.
거기다 이성적 판단, 자기 판단이 와요. 지금 그 요단강 내가 오면서도 봤는데 물도 별로 깨끗하지 않고 생긴 것도 그렇고 우리 다메섹에 있는 광이 훨씬 더 깨끗하고 멋진데 아무래도 이 강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분노하며 가려고 합니다. 자, 만약 그대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했다면 그는 병 나을 수가 없어요. 응답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어떤 그 신하가 충언을 합니다.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그럽니까? 그냥 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해보기로 합니다. 강으로 들어가요. 아무래도 강으로 들어갈 때에 온전히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만에 사라졌겠습니까? 내 일국에 강력한 군대를 좌우할 수 있는 장관인데 교만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한번 들어갔는데 뭐 차도가 있어야 되는 똑같잖아요. 근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다메섹강이 훨씬 깨끗한데 요단강이 이거 별거 아닌데 왜 여기를 들어가야 되지?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아마 이 생각이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말한 대로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일복권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의 교만이 갑자기 겸손해진 것도 아니에요. 나은 다음에야 살짝 겸손해졌어요. 이성적 판단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여섯 번 물을 잠글 때마다 계속 회의했을 거예요.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그랬을 거예요. 순종했을 때, 끝까지 순종했을 때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신 일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행동했으면 분명히 열매를 맺었을 겁니다. 행동하지 않았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내 마음에 혹시 전도해라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믿건 믿지 않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하라는 감동이 있습니까? 왜 기도해야 될까? 기도해야 될 게 뭐지? 생각나는 대로 떠올려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모였을 때에 내 영혼의 성장과 건강에 관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데 하나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요, 반복하고 연습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성장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기로 결단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그것을 반복하며 연습하기로 확신을 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성의 열쇠는 규칙성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게 중요하구나. 디모데전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을 얘기하고 뒤에는 경건 하나만 얘기했거든요. 경건이라고 하면 따르게 하면 영혼의 연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도 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어떻게 연단합니까? 자, 열심히 운동합니다. 걷습니다. 좋은 거 먹습니다. 근육 운동합니다. 뭐 스쿼트도 하고 런지도 하고 PT도 받고 유익이 있다니까요. 몸이 좋아지고요. 그 몸이 좋아진 사람은요, 그 사진도 찍고요, 자랑도 하고요, 다른 사람 전도해서 같이 하자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다. 육신, 영혼, 삶, 미래, 가정, 범사에 유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칙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규칙적으로 먹고 자고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에 콩나듯 예배 드리면서 영혼이 건강하다? 아닙니다. 죽을 뻔하다가 아유 살았네. 그렇게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시간 투자가 필요하죠. 무슨 일이건 시간을 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없어요. 중요한 일일수록 시간을, 또 좋은 시간을
많이 내어드립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시간 내 마음대로 한다면 어불성설이 돼요. 어떤 분이 한 70년을 한 70년 가까이를 가지고서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70년의 시간을 보통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쓰느냐? 교육받는 데 한 6년 쓰고, 오락하고 쉬는 데 한 8년, 밥 먹는 데 6년, 차 타는 데 5년, 말하는 데 4년, 일하는 데 14년, 뭘 읽는 데 3년, 잠자는 데 24년 정도를 쓴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 드리는가? 보통 크리스찬을 한번 대충 해봤더니 매주 교회 한번 가고 그래도 그리스도니까 아침 저녁 5분씩 기도한다고 쳤을 때 한 70년 정도의 시간 중에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5개월 조금 넘게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히. 물론 이게 극단적인 거예요. 우리는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차 타면서 묵상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다시 연구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시간관을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하에 나와 함께 있자 하시잖아요. 그러면 영혼 돌보는 거에 하루는 떼어놔야 된다. 24시간을 생각해 볼 때 계산해 봤습니다. 24시간 쓴다 했을 때 평균 8시간 자는 것 하나님 용납하실 거예요. 오케이. 16시간 남았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을, 하루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이 16시간을 생각할 때에 뭐 매일 교회로 나오란 말이 아니죠. 일주일에 하루 한 시간씩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고 했을 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이런 데 사용한다고 했을 때에 일주일에 7시간 또 교회 가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활동을 하잖아요. 목장 모임도 하고 밥도 먹고 영적으로 교제도 하고 턴신하라고 하면 좀 봉사 시간도 내고 5시간 남은 게 4시간 이 남은 4시간은 예수 이름으로 남을 섬기는 데 써야 되지 않겠나? 아 그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한번 나를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내고 있나. 사람보다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습관이라고 하고요. 그 습관은 운명까지 이어지는데 나는 천국에 가까운 습관으로 바뀌어지고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뭔가를 침략한다고 하면은요 뺏어올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계획을 세웁니다. 훈련도 하고 준비도 하고 계획을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합니다. 천국도 거저먹는 것이 아니라 열심 다하는 자의 몫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를 내가 열심히 따라가야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요, 그 전도자가 가는 길마다 계속 역경 환란이 막 등장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면 열심으로 시간을 내어 주님 기뻐하시는데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며 축복하며 기도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11절 바울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그 모든 행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우리 특별 기도회도 하고요. 부흥회도 하는데 열심히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강구를 해야 되는데 선택이 필요하니까 강구까지는 하지 않고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어 참여하고 특별히 부흥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정말로 한 분의 목회를 하면서 평생 동안 제일 축적되고 검증된 말씀과 사례들을 모아서 7번의 집회를 하게 되는데 빠짐없이 참여하여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다음 주도 특별 기도가 있는데 한 주간이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점검할 때에 큰 결실을 맺는 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길 원하시며 지금도 가장 힘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 주님 앞에 맡겨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